제1부 팡틴의 마지막 장입니다. 8. 반격. 1. 마들렌 씨가 머리털을 비춰본 거울. 날이 새기 시작하고 있었다. 팡틴은 즐거운 환상을 잔뜩 안고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열에 들뜬 하룻밤을 지냈다. 아침에 그녀는 잠이 들었다. 그녀 옆에서 밤을 새운 생플리스 수녀는 그녀가 잠자는 틈을 타서 새로 기나나무 껍질 당약을 만들러 갔다. 이 존경스러운 수녀는 조금 전부터 의무실 약국에서 새벽의 희번한 빛 속에서 약과 약병 위에 바싹 몸을 구부리고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있었다. 벼랑간 수녀가 돌아보며 가벼운 고함을 질렀다. 마들렌 씨가 수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소리 없이 들어왔던 것이다. 아, 시장님이시군요. 수녀는 외쳤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가엾은 여자는 좀 어땠소? 지금은 별로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저희들은 퍽 걱정했어요. 수녀는 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팡틴이 어제는 퍽 나빴으나 지금은 시장이 몽페르메유로 어린 아이를 데려간 줄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나아졌다고 했다. 수녀는 시장에게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으나 시장이 거기서 오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그의 표정에서 잘 알 수 있었다. 잘했소. 그는 말했다.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기를 잘했소. 그래요. 수녀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 시장님, 그분이 시장님을 뺏고도 자기 아이를 못 본다면 저희는 그분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요? 그는 잠시 생각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지. 그는 말했다. 그러나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수녀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방 안에는 햇살이 퍼져 있었다. 밝은 햇살은 마들렌 씨의 얼굴을 똑바로 비추었다. 수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어머나, 웬일이에요? 수녀는 외쳤다. 시장님 머리가 새하얘졌네요? 새하얘졌다니? 그는 말했다. 생플리스 수녀에게는 거울이 없었다. 수녀는 거기에 있는 의료기구 가방 속을 뒤져 조그마한 거울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환자가 죽어서 숨이 끊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가 쓰는 거울이었다. 마들렌 씨는 거울을 들고 머리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런. 그는 그 말을 딴 데 정신이 팔린 사람처럼 대수롭지 않게 했다. 수녀는 그러한 모든 것에 언뜻 야릇한 생각이 들어 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들렌 씨는 물었다. 그 여자를 볼 수 있겠소? 시장님은 그분에게 아이를 데려다 주시려는 것 아니에요? 수녀는 겨우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다. 물론 그야 그렇지만 적어도 2, 3일은 걸릴 거요. 그럼 그때까지 그분을 만나지 않으시면 어떻겠어요? 수녀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분은 시장님이 돌아오신 걸 모를 테니 꾹 참고 기다리게 하기도 쉬울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오면 자연히 시장님도 아이와 함께 돌아오셨을 거라고 지금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은 안 해도 되고요. 마들렌 씨는 잠시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런 뒤 침착하고 장중한 어조로 말했다. 아니요, 수녀님, 만나봐야겠어. 내가 아마 바빠질 것 같아서. 수녀는 그 아마라는 말에 주의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것은 시장의 말에 모호하고 야릇한 뜻을 주었다. 그녀는 눈을 내리뜨고 목소리를 낮추어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러시다면 그분은 쉬고 있지만 시장님께서 들어가 보시지요. 그는 문이 삐걱거려서 그 소리에 환자가 잠을 깰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서 팡틴의 방에 들어갔다. 그는 침대 옆으로 가서 휘장을 반것이 열어보았다. 그녀는 자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이런 질병들의 특유한 그리고 잠들어 있는 빈사지경의 아이 곁에서 밤을 새우는 가엾은 어머니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비통한 소리를 하면서 그녀 가슴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숨결도 잠자는 그녀의 모습을 바꾸고 있는 그녀의 얼굴 위에 퍼져있는 일종의 형언할 수 없는 평정을 깨뜨리지는 않았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새하얘져 있었다. 그녀의 볼은 불그레했다. 그녀의 처녀성과 청춘에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아름다움인 그녀의 기다란 금빛 속눈썹은 내리감겨 있으면서도 간들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는데 마치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는 어떤 날개가 바야흐로 펼쳐져 그녀를 휘몰아 가버릴 것만 같았다. 이러한 그녀를 보면 그녀가 거의 절망적인 환자라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었으리라. 그녀는 곧 죽어간다기보다는 오히려 날아오르려 하는 것 같았다. 꽃을 꺾으려고 손이 다가오면 가지는 바르르 떨며 달아나면서도 동시에 몸을 내맡기는 것 같다. 인간의 육체도 신비로운 죽음의 손이 영혼을 따르는 순간이 다가오면 때로는 그렇게 뜨는 것 같다. 마들렌 씨는 한참 동안 병상 옆에 가만히 서서
마치 두 달 전에 처음으로 이 여자를 이 안식처로 데려온 날처럼 환자와 그리스도 순환상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들은 둘 다 또다시 거기에서 같은 자세를 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잠을 자고 그는 기도를 드리고 다만 두 달이 흘러간 지금 그녀의 머리는 희끗희끗해져 있었고 그의 머리는 새하얘져 있었다. 소녀는 그와 함께 들어와 있지 않았다. 그는 병상 옆에 서서 마치 방 안에 누가 있어서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려는 듯이 입에 손가락을 대고 있었다. 그녀가 눈을 뜨고 그를 보더니 상그레 웃으면서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코제트는요? 2. 행복한 팡틴. 그 여자는 놀란 기색도 기쁜 기색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쁜 것 자체였다. 그런데 코제트는요? 하는 그 간단한 물음이 아주 깊은 믿음과 아주 깊은 확신에 가득 차 있었고 아무런 불안도 의욕도 없었기 때문에 마들렌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저는 시장님이 거기 계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자고 있었지만 시장님을 보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보고 있었어요. 저는 밤새도록 시장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어요. 시장님은 영광 속에 계셨고 온갖 천사들에 둘러싸여 계셨어요. 마들렌 씨는 그리스도 순환상을 쳐다보았다. 여자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고제트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왜 제가 깨어날 때를 생각해서 제 침대 위에 데려다 놓지 않으셨을까? 마들렌 씨는 기계적으로 뭐라고 대답을 했으나 무슨 말을 했는지 그 후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요행의 의사가 기별을 받고 찾아왔다. 그는 마들렌 씨를 도왔다. 이봐요, 진정해요. 아이는 저기 있어요. 의사는 말했다. 팡틴의 눈이 빛나며 그녀의 얼굴은 온통 빛으로 덮였다. 그녀는 두 손을 마주잡고 기도할 때 보이는 가장 격렬하고도 가장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이, 좋아. 여자는 외쳤다. 어서 안아다 줘요. 얼마나 감격적인 어머니의 환상인가. 코제트는 그녀에게는 언제나 안아다 줄 수 있는 어린 아기였던 것이다. 아직 안 돼요. 의사는 말했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도 열이 다 가시지 않았는데 아이를 보면 흥분하여 몸에 해로워요. 우선 당신 병이 나아야 합니다. 그녀는 조급히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전 나았어요. 글쎄 나았다니까요. 이 선생님은 말도 못 알아들으셔. 전 우리 아기가 보고 싶다니까요. 그 봐요. 의사는 말했다. 당신은 이렇게 흥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흥분하는 한 아이를 만나보지 못하게 하겠어요. 아이를 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하여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침착해지면 내가 직접 아이를 데려다 드리겠어요? 가련한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용서하세요. 정말 용서하세요. 전에는 아까 같은 말투를 쓴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하도 많은 불행을 겪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잘 알아요. 선생님은 제가 너무 감격할까 봐 걱정하시는 거죠? 선생님 소원대로 얼마든지 기다리겠어요. 그렇지만 딸을 만나봐도 몸에 해로울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딸을 보고 있어요. 어제 저녁부터 딸한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그 애를 보듬어다 주워도 조용조용 이야기하겠어요. 그뿐이에요. 일부러 몽페르메우까지 가셔서 데려다 주신 아기를 보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저는 성을 내고 있지 않아요. 제가 곧 행복해지리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밤새도록 저는 하얀 것들과 저를 보고 미소를 짓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선생님이 좋다고 생각하실 때 우리 코제트를 안아다 주세요. 저는 이제 열이 없어요. 다 나았으니까요. 저는 이제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수녀님들이 좋아하시도록 아픈 채 하고 있겠어요? 제가 아주 조용히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은 그녀에게 아이를 지어야 해 하고 말하겠지요. 마들렌 씨는 침대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자기가 조용히 있는 것을 보고 아무도 코제트를 데려다 주는 것에 반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린아이처럼 병약해진 그녀가 종종 쓰는 말 마따나 차분하고 얌전해 보이려고 분명히 애쓰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자제하면서도 그녀는 마들렌 씨에게 온갖 질문을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여행은 잘 하셨어요, 시장님? 아기를 데리러 갔다 오시다니 참 친절도 하시지. 우리 아기는 어떤지 그것만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 애가 먼 길을 잘 견뎌냈나요? 아, 슬프라. 그 애는 저를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그때부터 저를 잊어버렸을 거예요. 가엽기도 하지. 어린애들은 기억력이 좋지 않거든요. 꼭 새들 같아요. 오늘은 이걸 보는가 하면 내일은 저걸 보고 그러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애가 말수간 내이나마 잊고 있던가요? 테나르디의 부부는 그 애를 정갈하게 해놓고 있던가요? 식사는 어떻게 해주던가요?
정말이지 제가 궁궁에 있을 적에는 아시겠지요? 그 모든 일을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괴로워했겠어요. 지금은 다 지나갔어요. 저는 기뻐요. 오, 저는 정말 그 애가 보고 싶어요. 시장님, 그 애는 예쁘지 않던가요? 우리 딸은? 시장님은 그 역마차 속에서 참 추우셨겠어요? 아주 잠깐만이라도 그 애를 데려와 주실 수 없을까요? 그런 뒤에는 곧 데려가 버려도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은 주인어른이시니까 시장님만 좋다고 하신다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코제트는 예뻐. 그는 말했다. 코제트는 잘 있어. 곧 만나보게 해드리리다. 그렇지만 진정해야만 하오. 그렇게 격앙하여 말을 하고 침대에서 팔을 내놓고 있으니까 기침이 자꾸 나는 거요. 과연 심한 기침이 팡틴의 말을 마리마리 끊고 있었다. 팡틴은 투덜거리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 과격한 불평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안심시키려는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부질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꽤 아름답지요. 몽페르메유는 안 그래요? 여름에는 사람들이 들놀이를 하러들 가요. 그 테나르디에 내는 장사가 잘 되던가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아요. 그 여관은 일종의 싸구려 식당이에요. 마들렌 씨는 여전히 그 여자의 손을 잡은 채 걱정스럽게 그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분명히 그는 그 여자에게 무슨 말을 하러 왔으나 지금 주저하고 있었다. 의사는 진찰을 마치고 나가버렸고 생플레스 수녀만 그들 옆에 남아있었다. 그러던 중 침묵을 깨뜨리고 팡틴이 외쳤다. 걔 말소리가 들린다. 어머나, 걔 말소리가 들리네. 그녀는 옆의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팔을 뻗치고 숨을 죽이며 황홀하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때마침 마당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놀고 있었다. 문지기 여자는 어느 여직공의 아이였으리라. 그것이야말로 비통한 사건들의 신비로운 연출의 일부를 이루는 저 우연한 일의 하나였다. 그 아이는 어린 계집애로 몸을 더럽히려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큰 소리로 웃고 노래하고 있었다. 아, 슬프다. 어린아이들이 놀이까지도 모든 것에 끼어드는구나. 팡틴이 들은 것은 이 계집애의 노래소리였던 것이다. 아, 팡틴은 계속 말했다. 저건 우리 코제트야. 나는 그의 목소리를 알고 있어. 아이는 왔을 때처럼 어느새 사라져버려 그 목소리를 이제 들리지 않았다. 팡틴은 그래도 한참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얼굴이 흐려졌고, 마들렌 씨는 그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 딸을 안 보여주다니 참 인정머리도 없어, 이 의사는. 얼굴도 고약하게 생겨먹었어, 이 사람은. 그러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즐거운 생각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베개를 베고 연방 혼자 중얼거렸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질까? 제일 먼저 조그만 정원이 생길 거야? 마들렌 씨가 주신다고 약속했어. 우리 딸은 정원에서 놀 거야. 그 애는 이제 글씨도 배워야겠지? 내가 맞춤법을 가르쳐 줄 거야. 그 애는 풀밭에서 나비를 쫓아다닐 거야. 나는 그 애를 바라보고 있을 거고. 게다가 또그 애는 첫 영성체도 할 거야. 글쎄, 그 애는 언제쯤 첫 영성체를 할까? 그녀는 손가락을 꼽아보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지금 7살이네. 아직도 5년은 기다려야겠군. 흰 너울을 씌우고 살이 비치는 양말을 신기자. 마치 자그마한 숙녀같이 보일 거야. 아, 수녀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여자인지 모르실 거예요. 벌써 우리 딸첫 영성체를 생각하다니. 그러면서 그녀는 웃기 시작했다. 마들렌 씨는 팡틴의 손을 놓고 있었다. 그는 땅바닥을 내려다보며 한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 마치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듯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말하기를 그쳐버렸다. 그래서 그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팡틴은 무서운 모습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말도 하지 않고 숨도 쉬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위에서 상반신을 절반쯤 일으키고 있었는데 야윈 어깨는 네이 밖으로 드러나 있었고 조금 전까지도 빛나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방 저쪽 끝 자기 앞에 있는 무슨 무서운 것을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으로 휘둥그레져 있었다. 아니 무슨 일이오 팡틴? 마들렌 씨는 외쳤다. 그녀는 대답은 하지 않고 보고 있는 듯한 어떤 대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한 손으로는 그의 팔을 만지면서 다른 손으로는 뒤를 보라는 손짓을 했다. 그는 몸을 돌렸고 자베르를 보았다. 3. 만족한 자베르. 그간의 경과는 이러하였다. 마들렌 씨가 아라스의 중재 재판소에서 나온 것은 밤 12시 30분이 막 울리고 났을 때였다. 그가 여관에 돌아오니 독자도 알다시피 그가 예약해 놓은 우편마차로 출발하기에 꼭 알맞은 시간이었다. 아침 6시 조금 전에
몽트레유 시르메르에 도착하여 그는 우선 라피트 씨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체통에 던져놓고 이어 병실로 들어가 판틴을 문병했다. 그러는 동안에 그가 중재 재판소 법정을 떠나자마자 차장 검사는 최초의 경악 상태에서 깨어나 존경할 만한 몽트레유 시르메르 시장의 비정상적인 행위는 유감천만이라고 말하고 후에 밝혀질 이 괴이한 사건으로도 자기의 확신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음을 표명하고 우선 진짜 장발장이 명백한 상마티베의 유죄 판결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차장 검사의 고집은 방청객, 판사, 배심원 등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분명히 배치되었다. 변호사는 별 어려움 없이 차장 검사의 논지를 반박하고 마들렌 씨, 다시 말해서 진짜 장발장의 고백에 의해 사건의 국면은 근본적으로 뒤집어졌고 이제 배심원들의 눈앞에는 한 무고한 사나이밖에 없다는 것을 확정했다. 아울러 변호사는 재판장의 착오와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해 불행히도 그다지 신기할 것도 없는 감탄스러운 결론을 내렸다. 재판장은 결국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했고 배심원들은 몇 분 후에 상마티회를 면소했다. 그러나 차장검사에게는 한 명의 장발장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제 상마티회가 없으므로 그는 마들렌을 잡았다. 상마티회를 석방한 직후 차장검사는 재판장과 한방에 들어박혔다. 그들은 몽트레유 시르메르의 시장의 인신의 체포의 필요의 건에 관하여 협의했다. 이 의라는 토시가 많은 문장은 차장검사가 쓴 것으로서 검찰청장에게 올리는 보고서에 전부 그의 손으로 그렇게 썼던 것이다. 처음의 감동은 지나가 버린지라 재판장은 별로 반대하지 않았다. 정의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또 틀어놓고 말하자면 재판장은 선량하고 꽤 총명한 사람이기는 했으나 동시에 대단한 왕당파일 뿐 아니라 가히 격렬한 왕당파라고도 할 수 있는 인물로서 몽테르베의 시르메르의 시장이 칸의 상륙을 말하면서 이 말은 이 칸의 상륙은 1815년 3월 1일 엘발섬을 탈출한 나폴레옹이 프랑스 상륙을 한 걸 말한답니다. 칸의 상륙을 말하면서 부오나파르테라고 하지 않고 황제라고 한 데에 불쾌감을 느꼈다. 그래서 체포명령이 내려졌다. 차장검사는 특사를 시켜 몽트레유 시르메르의 전속력으로 말을 달려가게 하여 사복형사 자베르에게 그 체포의 임무를 맡겼다. 자베르가 진술을 마친 뒤 즉시 몽트레유 시르메르로 돌아왔다는 것은 독자도 이미 아는 바이다. 특사가 체포령과 구인장을 그에게 건넸을 때 자베르는 막 일어나던 참이었다. 특사 자신도 능란한 경찰로서 불과 몇 마디로 아라스에서 일어난 일을 자베르에게 알렸다. 차장검사가 서명한 체포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사복형사 자베르는 이날의 법정에서 전과자 장발장으로 인정된 몽트레유 시르메르의 시장 마들렌 씨를 체포하라. 자베르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의무실의 대기실로 들어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에게서 아무런 이상한 기색도 찾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냉정하고 침착하고 근엄하게 반백의 머리를 얌전히 관자놀이 위에 비스비스 붙이고 여느 때처럼 유유히 계단을 올라왔다. 그러나 그를 속속들이 알았던 사람이 이때 그를 유심히 살펴보았더라면 전율을 느꼈으리라. 그의 가죽 옷깃의 버클이 그의 목덜미에 있지 않고 그의 왼쪽 귀 위까지 올라가 있었다. 이것은 비상한 흥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자베르는 완전 무결한 성격의 사람으로 자기 의무에도 자기 제복 복장에도 구김살을 만들지 않았다. 악인에게 준엄했고 자기 옷 단추에 엄격했다. 옷깃이 버클을 잘못 끼운 것을 보면 내심의 지진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감동의 하나가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단신으로 와서 근처 파수막에서 하사 하나와 병사 넷을 징발하여 그들은 마당에 세워두고 문지기 여자에게 팡틴의 방을 물었다. 문지기 여자는 무장한 사람들이 시장을 찾아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별로 수상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팡틴의 방에 이르자 자베르는 열쇠를 돌려 간호사나 밀정처럼 살그머니 문을 밀고 들어갔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모자를 쓴 채 턱까지 단추를 끼운 프로코트의 왼손을 넣고서 방긋이 열린 문틈에 서 있었다. 팔꿈치 오금에 그의 거대한 지팡이의 납꼭지를 볼 수 있었는데 그 지팡이는 그의 뒤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고 근 1분간이나 서 있었다. 갑자기 팡틴이 눈을 들어 그를 보고는 마들렌 씨를 돌아보게 했던 것이다.
마들렌의 시선과 자벨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자벨에는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았으나 무시무시해졌다. 어떠한 인간의 감정도 기쁨처럼 무시무시해질 수는 없다. 그것은 지옥에 떨어진 자를 막 찾아낸 악마의 얼굴이었다. 드디어 장발장을 잡았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외모에 나타나게 했다. 뒤흔들린 밑바닥이 표면에 떠올랐다. 종적을 좀 놓쳤고 잠시나마 상마티회를 오인했다는 수치심은 처음에 그렇게 잘 알아맞혔고 오래도록 올바른 본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만심 아래 사라져버렸다. 자벨의 만족감은 거의 미소짓는 태도 속에서 빛났다. 추한 승리감은 그 좁은 이마 위에 만발했다. 그것은 만족한 얼굴이 나타낼 수 있는 완전한 공포의 발현이었다. 자벨은 이때 천상에 있었다. 그 자신이 그것을 뚜렷이 깨달은 것은 아니었으나 자기의 필요성과 성공을 어렴풋이 직감함으로써 그는 그 자베르는 악을 분쇄하는 천사 같은 공직에서 정의와 광명과 진리를 구현하고 있었다. 그는 전후 좌우에 무한히 깊은 곳에 권위, 도리, 판정된 것, 합법적 양심, 사회적 제재 등 모든 운명의 별들을 갖고 있었다. 그는 질서를 옹호하고 법률에서 벼락을 꺼내고 사회를 위해 복수하고 절대자에게 협력했다. 그는 영광 속에 서 있었다. 그의 승리에는 아직도 도전과 전투가 남아있었다. 찬연히 빛나고 호기롭게 서있는 그는 흉포한 천사장의 초인간적인 수성을 공공 가득히 펼쳐놓고 있었다. 그가 수행하고 있는 행위의 무시무시한 그림자는 어렴풋이 번쩍거리는 사회의 칼을 그의 꼭 쥔 주먹에서 볼 수 있게 해주었다. 기뻐하고 분노한 그는 범죄, 악덕, 반역, 영벌, 지옥을 발 아래에 억누르고 빛나고 전멸시키고 미소짓고 있었다. 이 무서운 성 미카엘 속에는, 이 성 미카엘은 성경에 나오는 대천사죠. 이 무서운 성 미카엘 속에는 이로는 여지없는 위대함이 있었다. 자벨은 그렇게 무시무시했지만 전혀 야비하지는 않았다. 성실함, 정직함, 솔직함, 확신, 의무감은 잘못할 때에는 끔찍스러운 것이 될 수 있지만 끔찍스러울 때조차도 여전히 위대한 것이며 인간의 양심에 고유한 그러한 것들의 위험은 두려움 속에서도 오래 지속된다. 그러한 것들은 과오라는 결점을 갖고 있는 미덕이다. 잔악하기 짝이 없는 광신자의 정직하고도 무자비한 기쁨 속에는 뭔지 알 수 없는 비통하고도 존경할 만한 광휘가 있다. 무시무시한 행복 속에 있는 자베르는 자기도 모르게 모든 무지한 승리자처럼 가엾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선의 모든 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나타나 있는 그런 얼굴처럼 비통하고 무시무시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4. 다시 권력을 휘두르는 관흔. 방티는 시장이 자베르한테서 자기를 빼내주었단 날 이후에 이 사나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병든 머리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단지 그가 자기를 찾으러 되돌아왔다는 것만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그의 무서운 얼굴을 보고 있을 수 없었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통스럽게 외쳤다. 마들렌 씨, 사람 살려요. 장발장은 관로 속의 설명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그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장발장으로 부른다고 쓰여져 있네요. 장발장은 일어섰다. 그는 지극히 다정하고 지극히 침착한 목소리로 방틴에게 말했다. 안심하시오. 저 사람이 온 건 당신 때문이 아니오. 그러고는 자베르를 향하여 말했다. 당신이 뭘 하는지 나는 알고 있어. 자베르는 대답했다. 자, 어서. 이 두 마디 억양에는 뭔지 알 수 없는 사납고 열광적인 것이 있었다. 자베르는 자, 어서 라고 말하지 않고 자스 라고 말했다. 그 어떤 철자로도 그 말이 발음된 말투를 표현할 수는 없으리라.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일종의 포효였다. 그는 전혀 관례대로 하지 않았다. 용건도 전혀 말하지 않았다. 구인장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그에게 장발장은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신비로운 투사 같은 존재, 5년 동안 졸라서나 넘어뜨리지 못한 암흑의 레슬러였다. 이 체포는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자, 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한 걸음도 걸어오지 않았다. 그는 쇠갈고리처럼 던지는 그런 눈초리를 장발장에게 던졌는데 그는 그런 눈초리로 악당들을 자기 쪽으로 강렬하게 끌어당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방틴이 두 달 전에 골수까지 사무치는 것을 느꼈던 것도 바로 그런 눈초리였다. 자벨의 고함 소리에 방틴은 다시 눈을 떴다. 그러나 거기에는 시장이 있었다.
그녀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자베르는 방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서 외쳤다. 아니, 안올 거냐? 불쌍한 여인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수녀와 시장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야비한 하대는 누구에게 던져질 수 있었겠는가? 오직 그녀뿐이었다. 그녀는 소스라쳤다. 이때 그녀는 기계망측한 일을 보았는데, 그렇게도 기계망측한 일은 고열에 들뜬 가장 허약한 혼미 상태 속에서도 일찍이 나타나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사복용사 자베르가 시장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고, 그러자 시장이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았다. 그녀에게는 세상이 꺼져가는 것만 같았다. 자베르는 실제로 장발장의 멱살을 잡았다. 아이고, 시장님, 팡틴이 외쳤다. 자베르는 느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이를 모두 드러내는 무시무시한 웃음이었다. 여기엔 이제 시장님은 없다. 장발장은 자기 프로코트의 깃을 잡고 있는 손을 치우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말했다. 자베르는 그의 말을 가로챘다. 나를 형사님이라고 불러라. 여보시오. 장발장은 말을 이었다. 당신한테 특별히 한마디 하고 싶소. 아주 큰 소리로 말해라. 자베르는 대답했다. 내게 아주 큰 소리로 말하란 말이다. 장발장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을 계속했다. 당신한테 해야 할 부탁 하나가 있는데, 아주 큰 소리로 말하라고 했잖아. 하지만 당신만 들어야 할 이야기여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듣지 않겠다. 장발장은 자베르 쪽으로 몸을 돌려 퍽 낮은 목소리로 얼른 말했다. 사흘만 여유를 주시오. 이 가엾은 여자 아이를 데리러 가게 사흘만 주시오. 필요한 비용은 내가 내리다. 같이 따라가도 좋소. 이게 무슨 농담이지? 자베르는 외쳤다. 아니, 너가 그렇게 바보인 줄은 몰랐다. 달아나게 사흘을 달라는 거지? 저 계집의 새끼를 데리러 간다는 거지? 하하, 좋다. 그거 참 좋다. 팡티는 부르르 떨었다. 우리 아기를, 그녀는 외쳤다. 우리 아기를 데리러 가시다니. 그럼 여기 없군요. 수녀님, 코제트는 어디 있어요? 네? 우리 아기가 보고 싶어요. 마들렌 씨, 시장님. 자베르는 발을 굴렀다. 이제 또 한년이 났었구나. 고놈의 입 닥치지 못해, 이 환향년아. 참, 망할 놈의 고장도 다 있지. 전과자가 시장 노릇을 하는가 하면 매춘부가 공주처럼 대접받고. 그러나 이제 그렇게는 안 될걸? 이젠 어림도 없다. 그는 팡틴을 쏘아보고 장발장의 넥타이와 셔츠와 깃을 다시 움켜잡으며 덧붙였다. 이제 마들렌 씨도 없고 시장님도 없다는 말이다. 도둑놈 하나가 있고 강도 하나가 있고 장발장이라는 전과자 하나가 있을 뿐이야. 그 놈을 내가 잡고 있는 거야. 알았느냐? 팡티는 두 손과 뻣뻣한 팔로 버티며 침대 위에서 벌떡 상반신을 일으키고는 장발장을 보고 자베르를 보고 수녀를 보더니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는데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목구멍 안쪽에서 나왔고 이가 덜덜 떨렸다.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두 팔을 뻗쳐 경련하듯 손을 벌리고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휘젓다가 느닷없이 베개 위에 쓰러져 버렸다. 그녀의 머리는 침대 가로장에 부딪혀 가슴팍에 와서 탈칵 떨어졌다. 입을 떡 벌리고 흐릿한 눈을 뜬채 그녀는 숨을 거두었다. 장발장은 자기를 붙잡고 있는 자베르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고 어린애의 손을 열듯 그의 손을 열고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 여자를 죽였어. 그만둬! 자베르는 골이 나서 외쳤다. 그따위 말을 들으려고 내가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그만해도 파수병이 아래 있다. 어서 가자. 그렇지 않으면 쇠가루왕이다. 방 한쪽 구석에 꽤 흐려빠진 낡은 칠제 침대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은 밤새우 간호하는 수녀들에게 간이 침대 구실을 하고 있었다. 장발장은 이 침대로 가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미 퍽 망그러진 침대 머리 가로장을 떼어냈는데 이 정도는 거의 걸려고는 식은 죽 먹기였다. 그는 그 굵은 쇠막대기를 힘껏 손에 쥐고서 좌베르를 쏘아보았다. 좌베르는 문 쪽으로 물러섰다. 장발장은 그 쇠막대기를 손에 쥐고 천천히 팡틴의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거기에 다다르자 그는 돌아서서 들릴락말락한 목소리로 자베르에게 말했다. 지금은 나를 방해하지 마시오. 확실히 자베르는 떨고 있었다. 그는 파수병을 부르러 갈까 하는 생각도 했으나 그 틈을 타서 장발장이 도망할지도 몰랐다. 그래서 지팡이 한쪽 끝을 잡은 채 장발장한테서 눈을 떼지 않고 그대로 문설주에 기대어 서 있었다. 장발장은 침대 머리의 둥근 부분에 팔꿈치를 대고 이 말을 손에 괴고서 움직이지 않고 삐뚤어져 있는 팡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는 그렇게 멍하니 말없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승의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 얼굴과 태도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연민의 정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잠시 명상에 잠겨 있다가 그는 팡킨 쪽으로 몸을 구부리고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사나이는 죽어 있는 그 여자에게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것을 듣지 못했다. 죽은 여인은 그것을 들었을까? 이 세상에는 숭고한 현실일지도 모를 감동적인 환각이 있다.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은 이 광경의 유일한 목격자인 생플리스 수녀가 가끔 말한 바에 의하면 장발장이 팡틴의 귀에 대고 무슨 말을 했을 때 죽음의 놀람으로 가득 찬 그 창백한 입술 위와 흐릿한 눈동자 속에 형언할 수 없는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장발장은 두 손으로 팡틴의 머리를 들어 아기를 누이는 어머니처럼 그 머리를 베개 위에 잘 올려놓고 휴미지에 끈을 메어주고 모자 속으로 머리털을 쓸어 넣어주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녀의 눈을 감겨주었다. 그 순간 팡틴의 얼굴이 이상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죽음, 그것은 광대무변한 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팡틴의 손은 침대 밖으로 늘어져 있었다. 장발장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손을 가만히 들어 올려 입을 맞추었다. 그런 뒤에 일어서서 자베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젠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는 말했다. 오, 알맞은 무덤. 자베르는 장발장을 시 형무소에 구금했다. 마들렌시의 체포는 몽트레요 시르메르의 놀라움을 불러일으켰다. 아니, 오히려 비상한 동요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실로 서글픈 일이지만 그는 전과자였다라는 단 한마디 말로 그의 모든 사람이 그를 버리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숨길 수 없다. 두 시간도 채 못 가서 그가 베푼 선행은 모조리 잊혔고 그는 이제 그저 전과자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아라스에서 일어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고 말해두는 것이 옳겠다. 온종일 시내 어리쓰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들었다. 자넨 아직 모르나? 그 사람이 전과자였대. 누가? 시장 말이야. 저런 마들렌 씨가? 그래, 그게 정말이야. 그 사람 이름은 마들렌이 아니라 배장이라든가 보장이라든가 부장이라든가 어쨌든 무시무시한 이름이야. 아, 그래? 그런데 잡혔대. 잡혔다고? 이송할 때까지 시형무소에 구금돼 있을 거래. 이송할 때까지? 곧 이송한다고? 어디로 이송한대? 옛날에 노상에서 강도질을 했기 때문에 중재재판에 회부된다는 거야. 오라, 어쩐지 수상하더라. 권력자가 글쎄 너무도 친절하고 너무도 성인군자 같더라니까? 훈장을 거절하는가 하면 아이들을 만나면 아무한테나 돈을 주지 않았겠어? 나는 늘 그런 이면에는 무슨 심상치 않은 곡질이라도 있으리라 싶었지. 사교계는 특히 그런 의견이었다. 백기의 구독자인 늙은 부인 하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깊이는 거의 헤아릴 수가 없었다. 나는 별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오나파르테 당 놈들에게는 좋은 교훈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마들렌시라고 불리던 그 흑개비는 몽트레요 시르메르에서 사라져버렸다. 온 시내에서 오직 서너 사람만이 그 기억을 충실히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를 시중들던 문직이 노파도 그중 하나였다. 바로 그날 저녁 그 갸륵한 노파는 아직도 무척 놀란 마음으로 슬픈 생각에 잠겨 수의실에 앉아있었다. 공장은 하루 종일 닫혀 있었고 정문에는 빗장이 걸려있었고 거리에는 인기척도 없었다. 집 안에는 팡틴의 시체 옆에서 밤을 새우는 페르페티 수녀와 생플리스 수녀 두 사람밖에 없었다. 마들렌 씨가 의뢰 돌아올 무렵이 되자 충직한 문지기 여자는 기계적으로 일어나 서랍에서 마들렌 씨의 방 열쇠를 꺼내고 저녁마다 마들렌 씨가 자기 방으로 올라갈 때 사용하는 휴대용 촛대를 집어든 뒤 마들렌 씨가 의뢰 걸어두는 곳에다 열쇠를 걸고 마치 그를 기다리듯이 그 옆에 촛대를 놓았다. 그 후 두 시간이 더 지났어야 노파는 몽상에서 깨어나 외쳤다. 아니, 나 좀 봐. 그분 열쇠를 모시에 갖다 걸어놓다니. 바로 그때 수의실 유리창이 열리고 손 하나가 들어오더니 열쇠와 촛대를 집어다가 수의실에 있던 촛불로 촛대의 초에 불을 붙였다. 문지기 여자는 고개를 들고는 입을 떡 벌렸다. 그리고 목구멍까지 고함이 새어나왔으나 꾹 삼켜버렸다. 그 여자는 그 손을, 그 팔을, 그 프로코트의 소매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마들렌 씨였다. 그 여자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그녀가 후일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흔히 하던 말마따나 혼비백산이 되어 있었다.
아이고 시장님, 그녀는 이윽고 말했다. 저는 시장님께서 지금, 그녀는 말을 끊어버렸다. 그녀의 말 끝은 신뢰가 되었을 것이다. 장발장은 그녀에게는 언제나 시장님이었던 것이다. 장발장은 그녀의 생각을 마저 끝내주었다. 그는 말했다. 감옥에 거기에 가 있어서 창살을 부수고 지붕에서 뛰어내려 이렇게 온 거요. 내 방으로 올라갈 테니 가서 생플리스 수녀를 불러오구려. 아마 그 가엾은 여자 곁에 있을 거요. 그는 말했다. 노파는 불이 나게 하라는 대로 했다. 그는 노파에게 아무런 당부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도 그녀가 더 잘 자기를 지켜주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그가 정문을 열게 하지도 않고서 마당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가는 결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작은 통용문을 여는 겨스에가 있어서 언제나 몸에 지니고 다니기는 했지만 몸 수색을 당해서 그 겨스에도 압수당했을 것이다. 이 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는 자기 방으로 통하는 계단을 올라갔다. 위에 도착한 그는 촛대를 계단의 맨 윗단에 놓고 소리 나지 않도록 문을 열고 들어가서 더듬더듬 그 창과 창을 닫고 그런 뒤 되돌아와서 촛대를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이런 조심성은 유익했다. 그의 창이 한길에서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을 독자는 기억할 것이다. 그는 주위를 탁자를 의자를 사흘 전부터 손도 대지 않았던 침대를 흘끗 둘러보았다. 그저께 저녁에 어질렀던 흔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문지기 여자가 방을 치워 놓았으니까. 다만 그녀는 쇠를 씌운 지팡이의 양쪽 끝부분과 불에 거슬린 40수짜리 은화를 제 속에서 주워다 탁자 위에 얌전히 놓아두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가져다 이렇게 썼다. 이것은 내 쇠를 씌운 지팡이의 양쪽 끝부분과 중재 재판소에서 말한 프티 제르베한테서 훔친 40수짜리 은화다. 그러고는 그 종이 위에 은화와 두 쇠붙이를 올려놓아 방에 들어오면 대바람에 눈에 띄도록 했다. 그는 옷장에서 자기의 헌 셔츠를 꺼내 찢었다. 그렇게 몇 조각의 헌금을 만들어 그걸로 두 은촛대를 쌌다. 그는 별로 서두르거나 서성거리지 않았고 주교의 촛대를 싸면서도 검은 빵 하나를 뜯어먹었다. 그것은 아마 탈출을 하면서 가지고 나온 형무소의 빵이었으리라. 그것은 후에 법관이 수색했을 때 방바닥에서 발견된 빵 쪼가리로 확인되었다. 누가 문을 가만가만 두번 두드렸다. 들어오시오. 그는 말했다. 그것은 생플리스 수녀였다. 수녀는 얼굴이 해썩하고 눈이 충혈되고 들고 있던 촛불이 손 안에서 흔들거렸다. 운명의 격렬한 힘은 우리들이 제 아무리 완벽하고 냉정하더라도 오장육부의 밑바닥으로부터 인간성을 끌어내어 바깥으로 드러내놓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날 하루의 감동 속에서 수녀는 다시금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울었고 지금은 떨고 있었다. 장발장은 방금 종이에 몇줄 써놓은 것을 수녀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걸 신부님께 전해주시오. 쪽지는 펼쳐져 있었다. 수녀는 거기에 시선을 던졌다. 읽어도 좋소. 그는 말했다. 수녀는 읽었다. 여기에 두고 가는 모든 것을 신부님께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소생의 소송비와 오늘 운명한 여자의 매장비를 지불해 주시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녀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였으나 분명치 않은 몇 마디 소리를 간신히 중얼거릴 수 있었다. 그렇지만 마침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시장님은 저 가엾은 여자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는 말했다. 나는 지금 쫓기고 있어. 그 방에서 나는 잡히기만 할 거요. 그런다면 그분의 영혼을 불안하게 할 거요. 그가 겨우 말을 끝냈을 때 계단에서 뜨들썩한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계단을 올라오는 소란한 말발 소리를 그리고 한껏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는 문지기 노파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겠어요. 나으리 낮에도 저녁에도 하루 종일 아무도 여기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 문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는데요. 한 사나이가 말했다. 하지만 저 방에는 불이 켜졌어. 그들은 자벨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그 방은 문을 열면 오른편 벽 구석이 가리도록 되어 있었다. 장발장은 촛불을 불어서 꺼버리고 그 구석으로 들어갔다. 생폴리스 수녀는 탁자 옆에 무릎을 꿇었다. 문이 열렸다. 자베르가 들어왔다. 무사람이 수근수근하는 소리며 문지기 여자가 기를 쓰고 버티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렸다. 수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기도를 드렸다. 촛불은 벽난로 위에 있었고 아주 희미한 빛만을 내고 있었다. 자베르는 수녀를 보고 당황하여 멈칫섰다. 독자도 기억하듯이 자벨의 근본 자체는 그의 본령은 그가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은 모든 권위에 대한 존경이었다.
그는 고지식에서 아무런 이의도 아무런 제안도 용인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교회의 권위가 모든 권위 중에서 제일이었다. 그의 눈에 성직자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고 수녀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모두 오직 진실을 내 보낼 때만 열리는 단 하나의 문만으로 이 세상과 통하는 갇힌 영혼이었다. 수녀를 보자 대바람에 그는 물러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렇지만 그를 붙잡고 다짜고짜로 반대 방향으로 떠오미는 또 다른 이 의무가 있었다. 그가 그 다음에 느낀 충동은 그냥 가지 말고 적어도 한마디라도 물어봐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평생에 거짓말 한번 한 적이 없는 생플리스 수녀였다. 자베르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수녀를 존경하고 있었다. 수녀님, 그는 말했다. 이 방에 수녀님 혼자 계십니까? 그것은 무시무시한 순간이었고 그동안 가엾은 문지기 여자는 까무러칠 것만 같았다. 수녀는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예. 자베르는 말을 이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제 의무라서 오늘 저녁에 한 사람을, 한 사나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놈이 탈주했는데 우리는 그놈을 찾고 있습니다. 그 장발장이라는 놈인데 그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수녀는 대답했다. 아니요. 수녀는 거짓말을 했다. 계속하여 서슴지 않고 재빠르게 헌신적으로 연거푸 두 번 거짓말을 했다. 죄송합니다. 자베르는 말했다. 그리고 공손히 절을 한 뒤 물러갔다. 오 성스러운 처녀여, 그대는 여러 해 전부터 이 사바세계의 몸이 아니었다. 그대는 광명 속에서 그대의 자매인 동정녀들과 그대의 형제인 선사들을 따라갔다. 그 거짓말도 천국에서 그대를 위해 부디 헤아려 지기를. 수녀의 확답은 자베르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불어서 끈 채 아직도 탁자 위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초도 전혀 수상쩍게 여기지 않았다. 한 시간 후 한 사나이가 나무 사이와 안개 속을 걸어서 파리 방향으로 황급히 몽트르웨이의 시르메르를 떠나가고 있었다. 그 사나이는 장발장이었다.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본 수레꾼 두세 명의 증언에 의해 그가 꾸러미 하나를 몸에 지녔고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 확정되었다. 그 작업복은 어디서 났을까? 그것은 결코 알 수 없었다. 늙은 노동자 하나가 며칠 전에 공장 병실에서 죽었는데 남긴 것이라고는 거의 작업복뿐이었다. 그것은 아마 그 작업복이었으리라. 방틴에 관해 마지막으로 한마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의 어머니, 즉 땅이 있다. 사람들은 방틴을 이 어머니에게 돌려보냈다. 신부는 장발장이 놓고 간 것 중에서 되도록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간직해 두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아마 잘하는 일이었으리라. 결국 누구와 관계되는 일이었던가? 한 전과자와 한 매춘부에 관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팡틴의 장례식을 간소화했고 시신도 공동묘혈이라고 부르는 곳에 묻어버렸다. 그러므로 팡틴은 모두의 것이면서도 아무의 것도 아닌 가난한 사람들을 보내는 저 무료 묘지의 한쪽 구석에 매장되었다. 다행히 천주는 그 영혼이 어디 있는지를 아신다. 사람들은 팡틴을 아무 유골 사이든 상관없이 어둠 속에 누였다. 그녀는 잡다한 유해들과 뒤섞였다. 그녀는 공동 묘혈에 던져졌다. 그녀의 무덤은 그녀의 침대 같았다. 이렇게 해서 일부 팡틴 모두 읽었습니다.